따봉은 못 참지. 누구나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입니다. 오늘은 더빙을 넣어서 현실 육아 및 운동에 제 심정을 이야기해보는 브이로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침입니다. 원래 때아가 6시에 칼기상이었는데 요즘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더라고요. 난 너무 좋습니다. 근데 꼭 저렇게 저에게 몸을 맡기더라고요. 아빠 배. 아침부터 코어 운동을 시켜준다는 건지, 아빠 코 없는 건또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너무 아, 내 고통스럽습니다. 목도 아, 뭐야, 뭐야, 고마워. 뽀뽀도 좋지만 운동 후에는 프로틴인데. 당겨, 그럼 아빠 당겨, 그치, 더 당겨, 강대로. 이렇게 일상이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허리로 당기면 부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또 광배로 당겨주는 이 조기 교육. 어? 아버지 때문에 좋아요. 아침에는 역시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조기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좋아? 엄마, 아빠 유산균 하나 갖다 줘. 제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공복 유산소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절대 귀찮아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좋았어. 스트레칭 한번 하고 먹을 거야.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아침 스트레칭. 푸쉬업. 좋아. 자, 이번에는 많이 커가지고 벌써 그만하라고 하는데,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하기 때문에 전신은 해야죠. 스트레칭 마지막. 그렇지, 잘했어. 스트레칭 안 하면 부상 위험 있어, 알지? 쟤 아빠 물도 좀 갖다 줄래? 제가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때야 유산소 운동 시키려고. 아빠 물 달라니까 너. 근데 요즘에 때아가 폭풍 성장해서 그런지 말을 잘 만들어서. 너가 물 가져가? 스트레칭을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갑니다. 이제 물은 항상 한번 마실 때 이제 500ml를 그냥 원샷 벅벅벅 해줍니다. 근육은 이제 대부분 수분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냥 틈틈이 계속 많이 마셔줍니다. 일단 다음은 이제 냉장고를 향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침에 가볍게 냉닭에서 나오는 계란 흰자 단백을 먹고 있습니다. 또 영상 하단 더보기란 가시코드 넣어주면 획득합니다. 근데 이거 전원근이 이렇게 부어주면 흰자만 또 나오거든요. 전원근. 자, 이렇게 계란을 요리해주고, 기름은 또 지방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기름 없이 또 갑니다. 기름도 치고 하라고! 이렇게 혹시 기름을 안 치고 요리하신 분들은 항상 후방 주의, 엄마, 와이프 주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흘렸어? 요거? 아빠가 좋아, 볼까? 응, 아빠가 청소기로 변신했어. 아빠 먹고 되나? 안 돼! 아니, 아빠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볼게. 먹어봐야 돼? 안 돼! 자식 키워봐야. 뜨거워, 조심해. 포해. 꼬지. 단백질 좋은 건 또 어떻게 알고. 안 돼! 아, 진짜. 어때, 엄마 봐봐, 엄마.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문화센터에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옷을 잘 안 입으려고 해서 외출하기가 힘드네요. 아빠 양갔고요. 엄마는 가. 아빠 어디 찍고요? 아빠는 운동하고 싶은데? 안 돼, 엄마 운동해. 엄마는 운동을 안 한단다. 그럼 아빠 일할까? 안 돼. 그러면 누가 일해? 엄마가 일해.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네요. 아빠 하고 싶어? 응. 좋아. 달리기 찍고요. 달리기 하면 유산소 할 거야? 응. 거꾸로 폈다. 응. 아, 큰일 났다. 아빠 보여. 미안해. 미안해. 아빠 너 갈 거야? 같이. 진짜 쬐끄만 게 실어실을 엄청 잘합니다. 같이 할까? 새 아빠 생일 혼자 먼저 간다. 지각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문 열어. 프레스 밀어. 프레스로. 벤치프레스 하듯이. 그렇지. 생활이 곧 헬스다. 아빠 하자다. 또 지각입니다. 맨날 지각하는 이유는 옷을 입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허비해서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천천히 조심. 싸우지 마. 천천히 껴들지 마. 서둘러야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트니트니 인사하러 가는 때야. 돌아올 때는 무섭게 달려오는 때야입니다. 티야 근데 진짜 얌전히 잘 앉아준다 너. 좋아. 어? 이런 자세 좋아. 역시 운동을 해서 그런지 인내력이 좋아 너. 뛰쳐나가고 싶을 텐데 역시 헬장은 다릅니다. 구르기 운동도 하고 뛰고 완벽한 유산소입니다. 이번에는 장애물 넘기. 풀업 장애인 떼아는 혼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떼아는 당기기 운동을 잘합니다. 아, 온다. 아, 안 돼.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지치지 않는 떼아 크로스핏터 뺨칩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거 칼로리를 다 이걸로 먹으면 어떡해.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을 꼭 먹고 가야 하는 때야. 아빠 해줘요. 어? 해줘요. 어. 진짜. 뭐 먹을 거야? 이거 찾아야지. 알았어. 세야 칼로리 수입이 너무 컸어? 응. 그래도 먹어야 돼? 응. 그거 좀 많이 뛰긴 했어. 아빠도 먹어도 될까? 이게. 어우 저 팔. 이건 아니지. 이렇게 먹을게. 아직 말하잖아. 근데 새아코 사줬잖아 아빠가. 자꾸 줘. 아씨 아빠도 좀 줘. 왜요? 자식 키워봐야. 한 입만 줘 그러면. 네. 잘 먹어. 아, 저 뒤에 저 뭐냐? 저.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이 방법을. 아니 안 먹었어 아빠 안 먹었어. 아버지로 봐봐. 거 뭐야? 장난감 있나? 마트. 어 거기 마트 있어? 응. 거 봐. 이제 신나게 놀고 돌아가는 길에 무조건 재워야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성공적입니다. 완전히 뻗어버린 때야. 조심히 안아야 합니다. 깨는 순간 오늘의 운동도 끝입니다. 완전히 잠든 때야. 에너지 보충하는 느낌입니다. 깨는 순간 또 전쟁이기에 조심히 옮겨야 합니다. 미션 성공. 이대로 자고 싶지만 같이 자버리면 오늘 운동을 못하기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스쿼트 하는 날 하체를 해도 상탈은 해야 합니다. 하체 하는 날 상체가 더 좋아 보이는 국룰 오늘도 여전합니다. 둥근 쪽을 먼저 활성화시키면서 고관절을 활성화시키고 뒤틀린 골반을 바로잡아주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5x5 스쿼트 무게는 130kg입니다. 120kg 아닙니다. 안쪽에 5kg 더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을까? 무거울 텐데. 하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아몬티 선생님의 명언을 떠올리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과감하게.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비상상황이. 갑자기 떼아가 자다가 엥 해서 안아주고 있습니다. 하체 펌핑감이 풀리지 않게 저중량 스쿼트로 계속 자극해줍니다. 운동하고 있는 부위가 식으면 안됩니다. 다시 침대에 살짝 내려놨는데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아직 고반복 스쿼트 두 세트를 더 해야 되는데. 아빠 운동 아직 못했는데 대야야? 어쩌지? 엄마랑 놀래? 신난 때야. 어쩔 수 없습니다. 두 세트만 더 한다고 합의 보고 자세 봐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알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90kg. 할 수 있을 만큼 5세트를 진행했습니다. 허리가 말리는지 안 말리는지 잘 봐주고 있는 때꼬치. 따봉은 못 참지. 운동 후에는 역시 바디 체크를 해야죠. 옷은 샤워실에서 벗는 거라는 때야. 옷 입어? 잔소리 듣고 다시 입습니다. 아, 씻을 때 벗는 거야? 씻을 때? 운동 후에는 역시 프로틴. 크레아틴 두 스쿱에 프로틴웍스 아이솔레이트 한 스쿱 반 넣어줍니다. 프로틴 가루가 날리네요. 날리는 가루는 또 못 참죠. 역시 프로틴은 초코맛이 맛있습니다. 프로틴웍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운동 후에는 역시 찬물이죠. 이렇게 오늘 헬류가 일상 브이로그 오전 과업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게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믿기십니까? 아직 오후가 남았습니다. 육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